반갑습니다. 정한태입니다. 자, 수능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여름방학인데 벌써,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찍은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 학습법 캐스트를 찍고 있네요. 자,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, 겨울방학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할수 있었고, 많은 것을 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굉장히 포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면서 거창하게 좀 계획을 짜는 친구들이 있었고, 실현에 나갔으면 정말 좀 축하할 일이고, 다만 여름방학은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. 보수적으로. 즉, 내가 이만큼 할수 있다. 내 역량을 있잖아.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요만큼 할수 있는 게내 역량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역량만큼 잡지 말고 한요 정도. 요 정도로 잡으세요. 강의나 이제 학습의 플랜은 요 정도로 잡아줘. 그럼 시간 남잖아요. 남으면 그때 또 추가로 뭔가 더 하면 돼. 알겠죠? 그러니까 하나씩 끝내면서 가는 게 지금 이 하반기 학습에서 제일 좋은 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. 뭐덜 끝내고, 벌써 이제 뭐, 개학이야? 하면서 이제 9평이야? 수능이야?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. 하반기가 시간이 굉장히 빨라. 따라서 내가 이만큼 할수 있으면, 그래,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할수 있는 걸로 좀 잡아보자. 그리고 확실하게 얘를 끝내고 나서, 그 다음에, 이거 뭐 할지 지금 생각하지 마. 뭐 할지 생각하지 말고 다 끝내고 나서, 그 다음에, 시간 남았어. 그럼 한번더 불태워 볼까? 이거, 자기가 이만큼 하고 나서, 자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, 자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, 그 다음에 하나 더, 뭐 할까 찾아가는 거랑, 미리 정해놓고 허겁지겁 가는 거랑 분명하게 달라. 수능이 다가오면서 계속,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계속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시험을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. 확실하게 끝내놓고 할수 있으면 더 한다. 이런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잡으세요.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강의 몇강 이거 듣는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하나하나 끝내면서 가는 게 가장 좋아. 자, 그다음에 추천하는 목표는 고3은 본인이 알 거야. 6평 봤잖아, 그지? 본인이 어떤 약점이 있어요. 좀 다약한데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시험을 못 봤을까를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내가 거기서 시간을 끌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인을 파고들어 가다 보면 본인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본인이 알수 있어요. 그 약점을 제거하는 게 일단 고3한테는 이 여름방학 때 가장 추천하는 이 바고 1비 고3은 수능을 위한 이제 준비를 좀 앞서서 이제 해주시면 탄탄하게 다른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막 이제 달려갈 때좀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. 그렇죠? 선생님 강의로 이제 추천을 한다면 약점 클리어, 이 문학과 독서, 시험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딱 안내해주는 약점 클리어로 약점을 딱 잡는 거 추천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인이 문법을 언맨을 선택을 했다. 그러면 본인에 맞게 자기가 이제 너무 개념이 약해. 그럼 언매 올이런 이번에 좀 개념은 잡혔지만 그래도 좀 실전에 가면 내가 좀 문제풀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. 그러면 이제 문법 클리어 본인에 맞는 걸 잡으면서 약점을 제거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시다끝따로 올랐던 걸좀더 업그레이드해서 7월 달에 이제 그 예비고사 입문 강의를 이제 압축적으로 짧게 선보일 거거든요. 입문 강의로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구나. EBS 기출은 이렇게 하는구나.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안내해 줄 거야. 그리고 나서 고전 씨가 올인원, 그다음에 문계집 강의로 가시면 되겠죠. 이 고전 씨가 올인원, 워낙 탄탄하게 고전 씨가 정리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전 씨가 내신 때 찌끔찌끔 보고 제대로 정리가 안된 친구들이 있거든요. 깔끔하게 정리해 두고 나면 나중에 우리 결국 EBS에서 고전 시간을 이제 그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볼수 있어. 그걸 미리 앞선 준비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EBS를 흡수하는 속도나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, 추천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 예비고사만 아니라 고3,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점점 6평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되고 점점 생각이 좀 많아져.
어떤 생각이 많아지냐면,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,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좀될것 같네, 아, 이거에서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, 부족한 건딱 시간밖에 없어. 내년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. 막 그런 생각들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좀 들거든요. 제일 좋은 게 뭐냐면, 그래서 생각을 그냥 안 하는 거야. 생각을 최소화하고 그냥 하는 거. 빠르게 계획 수립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야. 오늘 할게 이거야. 응, 그냥 하자. 내년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, 내가 플랜을 이렇게 짜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, 그냥 하는 거야. 지금 생각이 더 많아지고 내년을 생각하면 있잖아, 올해 공부 날라가요. 올해 공부 날라가고 내년에 더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.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제 플랜이 딱 계획대로 되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, 누구도 그것을 보장시켜주지 않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, 별 생각 없이 수능 보고, 별 생각 없이 대학 가는 거, 그게 가장 좋아요. 알겠죠? 그러면 지금, 무엇을 할까? 이 생각, 저 생각 하지 말고, 할수 있는 거 초반에 얘기했잖아. 이만큼이라면, 요만큼만 있다는, 해서 가. 응? 해서 가고,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거, 시간 남으면 그때 하고.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행동할 시기라는 거. 그걸로 잘 기억하고, 열심히 알차게 이 여름방학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강의에서 봅시다.